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라는 말보다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그러면 그저 약하고 돌봐야 될 대상,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우리의 보호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음 세대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가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또 앞선 사람들은 다 가고 뒷세대들이 오는데, 이제 좋건 싫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음 세대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저 약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에요. 이 나라의 운명이 그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것이고, 그럴 때 이 나라를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맡게 되어진다 해도 이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음 세대, 그럼 뭔가 책임감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 가운데 너무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을 버텨내기도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는 동안 너무 괴로우니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선택을 하셨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물려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이제 너희에게는 이제 꽃길만 걸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자유로 지키고 이 자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의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종하고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 하나님의 붙잡으신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죄를 짓는 그 세대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이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거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성경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근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근데 해방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 곳이지요. 무엇 하나 편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도 6.25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광야 시대, 보릿고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가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요. 산기도 가서 산에 가면 이 산에서도 주여 소리, 저 산에서도 주여 소리, 그저 기도하는 소리. 제가 어렸을 때제 머릿속에 남는 기억도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 뭐 냉방도 잘안 되니까 그저 작은 방석 하나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작은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부모님들은 다 어린 자녀들 들쳐 업고 와가지고 그 맨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방석 두개 놓고 눕혀놓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광야 시대를 그렇게 건너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도 살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신앙의 유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냐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우리도 마음 한편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볼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춰볼 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이것이 우리는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왜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복했던 그런 실수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정말 준비된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움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모든 것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솔로몬의 그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하며 호소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세상적으로 열심히 남보다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속은 공허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탑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약한 곳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면 오히려 그 높은 건물로 인하여 무너지기가 더 쉬운 거지요. 오늘 세상에 무너지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때 저들이 왜 무너지나? 남들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내가 이 성공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달려는 왔는데 달려와서 그것을 얻고 보니까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모습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우리가 내리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에이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내가 노력한다고 뭐 되나.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들도 뭐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러니 나는 그냥 별로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거 다 훈련하시는 과정이겠지요. 이게 좋은 믿음인 것 같고 뭐 하나님을 대단히 신뢰하는 믿음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봐도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각자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셨어요.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달란트를 만들고 열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로 받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결과로서 아무것도 열매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댄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걸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만약에 신앙교육 시켜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난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탓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큰 중병에 걸리고 아프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학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인류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야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건강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셔도요 바보가 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잡으손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골수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이 믿음 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무서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의 속이 정말 정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사랑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뭐를 몰라도 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 영적으로 이 감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영적인 감각을 진동시키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말을 안 해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위해 주는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서도 학원을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그냥 큰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너무 그냥 이 진이 빠져요. 시키는 대로, 집에 가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교 가면 시키는 대로, 학원 가도 시키는 대로, 유치원 가도 시키는 대로,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으로 잘 돌봐요.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이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지적하지 않아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사랑을 안 하면요 넌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적보다는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교회가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 교회는 너희들 마음대로 좀 뛰어노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꿈을 펼치는 곳.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동아리로 그래서 바꾼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너희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보장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한번 꿈을 펼쳐봐라. 도전해봐라. 이 얘기인 거죠. 어떤 지식으로 그 아이들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안아주고 하는 이 일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보면 안쓰럽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사람은요 지적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아서 변화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는 변화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면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의 말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자꾸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축복의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요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는 특별한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좌절하는 아이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천지 창조하는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운행하셔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제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 가서 강연 듣는 것과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활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이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일 것 같으세요? 저주일 것 같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요,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비가 와도 굿모닝이더라고요. 눈이 와도 굿모닝, 바람이 불어도 굿모닝, 그죠?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쑤시나, 그런단 말이죠. 감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이 나오는 것이 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냐? How's it going?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다 fine,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한숨부터 쉬어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요새 사업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업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주 안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진짜 안 되면 자기 생각이 맞아서 좋을까요 그게? 하는 게 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말이 자꾸 축복하는 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빛은 어둠을 이겨요. 마찬가지로 축복은 저주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축복할 만해야 축복을 하지요. 싹수가 노래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요즘 이 나라 어렵습니다. 헬조선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어도 옛날만큼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도하는 백성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아직 기독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했지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요, 너 반드시 치유된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서 될 만한 거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그저 지나가면서 내던지는 한마디 말이 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한마디가 이 나라 이민족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